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Good morning.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잘 잤어? 잘 잤나요? 잘 주무셨나요? Hello, Lucy. 보여드릴까? 여기 단풍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아, 제가 막 운동, 아니 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시, 8시쯤에 일어나서 그거면 저한테 진짜 일찍 일어난 거거든요. 엄청나게 가서 운동하고 대충, 그리고 샤워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약간 해외 갔다 오는 게 그 시차 적응할 때 좋은 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잠이 안 오니까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 2-3일밖에 안 가고 그 뒤로는 또 이제 뭐 밤낮이 또 바뀌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일단은 이왕 이렇게 바뀌었으면 최대한 잘 해보는 게 좋죠. 여러분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How are you all doing? I got into Korea yesterday. I was in LA for the week or a few days. And now I woke up early because of jet lag. Went work out. I'm gonna go find some food to eat. 여러분이 아직 혹시 모르시나 싶어서 저 내일 피플게이트 공연에 무대 씁니다. 바다 선배님이랑 같이 공연을 하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놀러 오시고요.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도 제가 그 사운드베리 페스티벌, no, 사운드베리 티에터에서 무대 쓰는데요. 표가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들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할 거 없으시면 저랑 같이 보내세요. 크리스마스 날은 내리나무 함께 하는 걸로. 아니면 네, 일단 좋은 공연 멋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Look, it's so pretty. 근데 잠깐만, 여기 예쁘지 않아요? Look at that, it's yellow. 학교예요. 학교에서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공부하셔야지. 저 오늘 화보라고 하나? 화보 찍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밥 먹고 싶었는데 밤늦게 엄청 부어 보일까봐 일부러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은 많이 먹으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밥 먹고 제가 약간 목 감기, 코 감기 걸렸거든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치료받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갔다가 화분 찍어요. So 여러분 다 감기 조심하세요. Everybody please be careful of the cold. I got a cold. 그래서 사실 감기 약간 걸려서 내일 노래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는데, 아 노래 연습도 있구나 오늘. 네, 노래 연습도 가고요. 아무튼 이따가 화보 촬영 때도 뭐 시간 되면은 여유 있으면 저도 이따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Anyways, everybody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수능 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미 벌써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파이팅! 잘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Goodbye.